그다음 우리 5번 문제 해볼게요. 자, 5번 문제도 연소 문제예요. 뭘 구하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연료를 분석을 했어요. 원소 분석을 했더니 탄소 얼마, 수소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연료를 연소를 하고 나서 이제 배기가스, 그러니까는 우리 가스, 배출가스를 분석을 했더니 CO2랑 에소도 합쳐서 13, 산소는 3%, CO는 없고 이렇게 나왔대요. 이때 구하는 게뭘 구한대요? 이 상태에서. 네, 건조 배출가스 중에, 그러니까 GD분해, 역시 에소트 황산화물 농도를 ppm으로 구하니까, 네, 10ppm으로 구하려면 10의 6승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뭘 구하고, GD 구하고, 여기서도 SO2 구해서 농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GD 공식 적어봅시다. GD는, 자, 단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연료 분석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연료의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수소 얼마, 뭐 산소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단위가 1kg당에 지금 뭐냐면은 연료의 원소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연료는 뭘로 나온 거고, 킬로그램으로 나온 거고, 가스는 큐빅미터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료 거, 가스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GD는, 자, 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일 때 어떻게 적나요? 실제니까 MA0. 그 다음에 건가스니까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요렇게 적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공기비가 지금 안 주어 있어요. 공기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기비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뭘 구해야 돼요? 네, 이론. 공기량을 또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료의 원소 분석 결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공기비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공기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공기비는. 자, 우리 공기비 구하는 공식은 이론 공기량보다 실제 공기량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네, 배출가스 분석 결과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배출가스 분석 결과로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N2 빼기 네, 3.76 그다음에 산소. 자, 요때 CO가 0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써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질소는 따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질소죠. 그럼 여기 있는 걸다 합치면 얼마예요? 13 더하기 3 더하기 0하니까 16%예요. 그러니까 16%가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이16% 이외에 나머지가 질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는 나머지니까 얼마? 100에서 16을 빼줬더니 얼마가 돼요? 84%가 되네요. 그래서 84 빼기 3.76 곱하기 산소는 3%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공기비를 계산을 하시면 공기비값이 네, 1.15511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다섯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비는 구했고, 두 번째 A0 이론 공기량을 구해볼게요. 자, 이론 공기량은 단위 똑같이 어떻게 구해요? 공기는 부피로. 그 다음에 연료는 킬로그램이니까 우리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공기계 부피니까 이제 산소를 부피비, 공기의 부피비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도 단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 값 요거 얼마예요? 1.867 탄소 플러스 5.6H 빼기 0.75. 자, 요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 요거예요. 5.6H 빼기 8분의 5.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분리해서 따로 쓰면은 8분의 5.6, 그러니까 0.7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75 플러스 0.7S. 요게 이론 산소량이죠. 자, 요거를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숫자 이제 넣어볼까요? 숫자를 넣으면 네, 어떻게 돼요? 1.867. 곱하기 탄소 값이 0.82. 자, 연료 중에 탄소 82%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요, 13%. 그 다음에 산소는 2%. 그래서 0.02.
다음에 황은요? 황이 2% 있네요. 그래서 0.7 곱하기 0.02 황까지 이렇게 넣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0 계산을 했더니 10.7568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공기비도 구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구했어요? A0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 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1.155121 곱하기 네, 10.75685 빼기 5.6 수소가 얼마? 연료 중에 13%, 그래서 0.14 더하기 산소는 2%, 0.02 질소는 1%이네요. 그래서 0.8 곱하기 0.02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11.71941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GD는 구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SO2 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GD분의 SO2 곱하기 ppm이니까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GD 값은 11.71941. SO2는요? 자, 여기 우리 단위 뭘로 썼어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썼으니까 SO2도 우리 단위를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SO2, 황이, 연료 중에 황이 있으면 SO2는? 자, 연료가 32kg. 그죠? 그 다음에 생성하는 부피는 22.4 큐빅미터 되죠. 그래서 32분의 22.4 이게 얼마예요? 0.7이 돼요. 그래서 요 값에 황이 얼마 들어있어요? 2% 들어있으니까 우리 연료 중에 황 성분 0.02를 넣어서 계산하면 요게 SO2 발생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ppm 10의 6승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네, 1194.5991 나오네요. 1194.599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역시 어디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네, 60이 되겠죠. 그래서 1194.60ppm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자, 이번에는 우리 등온호차식을 써서 이제 활성탄으로 흡착을 한대요. 자, 암모니아 가스로 지금 가스 200리터를 활성탄으로 흡착을 한대요. 네, 초기 농도가 60ppm이래요. 암모니아 기준으로. 자, 초기에 암모니아 60ppm. 근데 흡착 처리하고 나서 나중 농도 봤더니 5ppm이 됐대요. 이때 주입한 활성탄 약이 몇 그램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단, 네, 프리들리식의 등온호착식을 이용을 하고 활성탄 농도 단위가, 자, 우리 보통 활성탄 농도 단위는 요것처럼 똑같이 우리 암모니아처럼 ppm을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쓴대요? 농도 단위를 네, 그램 퍼 리터로 쓸 때 그때 이제 k값과 n분의 1 값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등온호착식, 프리들리 등온호착식은 네, n분의 x는 k C의 N분의 1승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지금 주어진 거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암모니아 농도가 60ppm이고 나중 농도가 5ppm이에요. 그럼 이 X는 뭐냐면 흡착돼서 제거된 농도. 그래서 60 빼기 5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N값이 있는데 요거 단위가 뭘로 나온다고요? 네, 그램 퍼 리터로 나온다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K는 0.02로. 그 다음에 C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 흡착이 다 끝나고 나서 남은 평형 농도. 그리고 N분의 1이 얼마래요? 4라 그랬죠? 그러면은 공식이 요렇게 되겠네요. N분의 1이 4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N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얼마가 나와요? 네, 5.86666 나옵니다. 단위는 그램 퍼 리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가스가 200리터니까 우리 주입해야 될 활성탄 양은 요 값에다가 얼마를? 20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0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요? 네, 1173.333g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정답은 1173.33g의 활성탄이 필요합니다.